네, 오늘 상승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로템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상승장 전망하면서 성광밴드에 주목하고 있고요.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비츠로테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보합장의 자동차 업종에 주목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TX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어제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우선은 뭐 미국 증시가 강한 반등세를 좀 이틀 연속으로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 한국 증시도 거기에 따라 좀 부합하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진 상황인데요. 우선 뭐 결과적으로는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가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CPI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월가에서는 6월 CPI가 3.1%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월 4%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확실히 지금 물가는 좀 잡혀가고 있다라는 시각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상치대로 CPI가 발표가 되진다라면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에 대한 우려감들은 조금 완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은 그것을 좀 반영하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간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증시도 전일 외국인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고 원달러 환율 역시 1300원 하회하는 흐름들도 보이면서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흐름들에 있어서는 내일 좀 발표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관망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전일 선반영했다라는 좀 흐름들도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폭의 눌림이라기보다는 좀 CPI를 앞둔 상황에서 좀 지켜보자라는 시각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좀 물량 소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CPI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우 사장님. 자, 엿새 만의 반등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오늘도 역시 뭐 관망하는 좀 분위기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관망 심리가 우세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어제 좀 막 크게 이제 시장이 오랜만에 좀 반등을 크게 줬었는데 뭐 지금 뭐 특별한 뭐 시장의 뭐 상승 모멘텀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어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고 또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좀 반등을 뭐 주는 걸 봤을 때 뭐 기술적 어떤 반등에 대한 그 반등에 대한 성격이 좀 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큼의 상승은 안 나오더라도 약간의 좀 광보합세 그리고 거래량도 크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제 유가가 좀 많이 올랐죠. 오른 상태에서 오늘 뭐 정유주들이나 여러 뭐 기계 업종 그리고 뭐 조선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전망을 해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로템인데요. 뭐 현대로템은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상승세도 잘 나와줬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방산과 철도 분야의 매출 성장이 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번 윤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에 따른 수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산 수출의 대부분이 좀 폴란드 쪽으로 좀 쏠려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2차 방산 수출을 하기 위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이번에 2차 방산 수출을 하기 위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한국항공우주 그다음 현대로템 대표들이 참여를 하면서 30조 규모의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좀 발표가 이어지게 된다면 추가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방산과 철도 부문에서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저는 이제 성광밴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뭐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정유주 그리고 이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조선업종 같은 경우가 최근에 어떤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자동차 업종과 같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수주도 그렇지만은 약간 기저효과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조선업종 안에서 이 전반 기업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 조선 기자재 업종 안에서 기자재 업종들 같은 경우가 이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나 또 이제 상승폭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탄력이 더 이제 전반 이 조선 건조사들보다도 있을 거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큰 게 바로 이제 성광밴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130억 이상,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70% 이상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봤을 때 2분기 때 예상 수주액도 한 690억, 작년 대비해서 소폭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100% 이상 어떤 수주액이 증가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올해 예상 수주액도 봤으면 2,50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성광밴드 그 전에 어떤 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그 1분기 실적도 그렇고 우려됐던 그런 사항이 바로 이제 비용적인 그런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운반비도 약간의 좀 부담이 좀 완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또 이제 원재료에 대한 이슈도 많이 제거된 상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성광밴드의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작년에 약간 카타르를 중심으로 한 중동 쪽에서의 그 수출이 많았는데 이 올해 하반기 때는 미국 쪽에서 LNG 쪽에서의 프로젝트 이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뭐 그러면서 이 성광밴드 미국을 통한 어떤 실적에 대한 견인 부분은 생각보다는 좋지 않을 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하반기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성광밴드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